miúdo. Aí ele se ligou lá, mamô. Ficou meu dedo. Ai, boa. Thank you.
사자공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갈 정도로 스포키 치신 거예요. 날경 하시면 빠질 데가 없는데. 아이고, 이씨, 아프다. 또 있어도 옆에 이가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넘치시네, 넘치셔. 네? 야, 맞다 이거. 그만해. 밀어야 되는데 또 탁 쳤어. 쭉. 와, 맞다. 아이고, 끝도 난다. 아이고, 힘도 나네. 아이고, 진짜. 야, 아,
Ay, pues vaya, ya me Olha o Guti, onde? Ai, eu esqueci de olhar o Guti. Eu tenho o nome da Guti, rapaz.얇게 깃털이는 공은 얇게 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 조절해서 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얇게 칠 수 있으면 좋죠. 얇게 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런 얇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얇은 게 치기가 쉬운데 이렇게 있으면 얇게 치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맞으려면 일단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얇게 쳐가지고는 여기 못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9시에서 한참 내려주는 거예요. 9시 장점을 치면 이렇게 휘인다고 붙어있는 거고 치면. 그러니까 9시부터 살짝 내려서 얇은 두께를 치기도 치지만 9시부터 살짝 내려서 휘지 않고 장점은 살짝 내려서 휘지 않고 근데 어느 정도 내려야 되냐 하면 9시 방향으로 칠 거라면 한 8시 50분이나 8시 40분 이런 식으로 8시로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가 많아지고 9시가 비슷한데 조금만 내리면 그러면 붙어있는 공이 휘지가 이렇게 휘는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장점을 9시보다 살짝 미세하게 아래로 내려서 휘지 않고 아, 이거 괜찮아요. 이게 세게 쳐서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세게 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부드럽게 쳤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